근데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쌍둥이입니다. 제가 형이고 제가 동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첫 수업이니까 서로 인사들 하세요. 네. 어 반갑다. 넌 누구니? 나? 나 네 동생이라고 해. 넌 누구니? 나 네 형이라고 해. 아, 반갑다. 친하게 지내자. 그래. 어? 넌 누구니? 아이 뭐야. 어? 넌 누구니? 나? 나 네 형이라고 해. 넌 누구니? 나 네 동생이라고 해. 반갑다. 그래. 인사들 다 했어요? 어? 넌 누구니? 난 네 담임이라고 해. 아 누구래? 어? 넌 누구니? 나 네 동생이라고 해. 다 가시고! 네네네네네! 저 첫 수업이니까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출석! 네! 다 왔네? 첫 시간은 음악 시간이에요.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죠. 노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겠어요. 선생님! 응? 오늘 첫 수업인데 수업하지 말고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아?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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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나는 닥치고 교장 꽉 끼웁니다. 옷이 꽉 끼워! 요렇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유지하세요. 네. 자, 이제부터 조용히 수업하자. 조용히. 네.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네. 이 반은 조용하구만. 옆에 반은 시끄러워서 말이야. 이 반은 무슨 반이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맛있겠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응? 이게 바보들이지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딴 놈의 학교가 다 있어? 어? 무슨 이딴 놈의 학교가 다 있냐고! 넌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니? 저 불닭입니다. 선생님 저 이 학교 수준 낮아서 같이 수업 못 듣겠어요. 어?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야 불닭 어디 가니? 불닭아! 불닭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업을 하겠어요. 자 저 빈자리 누구 거니? 원래 없었는데요. 아 그래? 이번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인사하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불닭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다. 네. 그럼 빈자리 가서 앉아.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는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닥치고. 네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보겠어요. 네.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역사 시간이에요. 자 과거 식민지 시절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던진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도시락 폭탄이에요. 아. 어? 선생님 손에 든 도시락 뭐예요? 점심시간이에요! 와! 어? 너 도시락 안 싸왔니? 어!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서 못 싸왔어! 그래? 내 거랑 같이 먹자! 그래! 아 잠시만! 숟가락 숟가락 있다! 아하 있다! 어? 너 도시락 안 싸왔니? 어!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서 숟가락만 싸왔어! 어? 우리 엄마도 편찮으신데? 진짜? 내 거랑 같이 먹자! 그래! 아 고맙다! 넌 참 착하구나! 너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하!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 잘못 먹었나 봐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저 누구신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 양호 선생님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자 여기 앞부닥생. 네, 제가 앞입니다. 아, 자 우리 앞부닥생. 아프면 안 되지. 자, 후다닥 주사 맞고. 아! 약 먹고. 후다닥 고기 먹고. 어때? 선생님, 야! 제가 배가 아프다니까요. 아이고 머리야. 이제 배는 안 아프죠? 네. 그럼 치료 끝. 이상하다. 뭔가 후다닥 지나갔는데? 어? 너 이제 안 아프니? 어? 넌 누구니? 닥치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아우 목이 말랐어. 아, 반장? 네? 누가 널 반장으로 뽑았니? 제가 반장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안 돼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불닭이 반장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만 손 드세요. 과반수가 안 넘었기 때문에 불닭이 반장이 됐습니다. 자 반장! 네? 선생님 목마르니까 가서 물 떠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겠어요. 반장! 네가 반장이니? 아닌데요? 그럼 네가 반장이잖아! 아, 가서 물 떠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 반장 물 떠오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학생들이 등교를 아무도 안 했네? 기다려야겠다. 이번에 전학생이 3명이나 왔습니다. 저기 끝에부터 소개하지요. 끝에가 불닭이고 얘네가 두 마리 치킨이에요. 닥치고! 닥치고! 교장한테 닥치고라니! 닥치시고! 나나나나나나! 올렸어! 닥치고!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쌍둥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쌍둥이입니다. 제가 형이고 제가 동생입니다. 아, 니네가 두 마리 치킨이구나. 네. 자, 그러면 출석을 한번 볼... 어? 너네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네? 아, 깜짝이야! 넌 누구나랑 똑같이 생겼니? 그러게, 남들 보면 쌍둥이라겠다. 하하! 근데 혹시 우리 형 못 봤니? 못 봤는데? 그래? 야, 너 우리 형 못 봤니? 아이, 뭔 소리야. 형! 동생아! 너 누구니? 나 네 동생이라고 해. 니네 뭐하니? 넌 누구니? 닥치고! 네네네네네네! 자,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교과 한번 불러보자. 교과! 잘했어요! 계속해서 2절 불러보자. 2절! 잘했어요! 첫 시간은 수학 시간이에요. 1 더하기 1은? 기억이! 잘했어요! 자,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시험을 보겠어요. 자, 시험지 돌리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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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보느라 수고들었어. 자, 그럼 계속해서. 저는 닥치고의 약속을 지키는 교장 꼬기호입니다. 꼬기? 안 웃겨! 이 반은 무슨 반이죠?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요? 양념반 후라이드 반!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요. 내가 과일을 갖다 드릴게요. 야! 자, 그러면 시험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쏘겠어요! 아이스크림! 열받아! 열받아! 봐봐! 선생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언제 시험 봤다 그래요? 예? 이거 다 바보들 아니야? 이거 다 바보들 아니야? 봐봐! 봐봐! 넌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니? 불닭입니다. 봐봐! 선생님, 저 아이스크림 싫어합니다. 그냥 수업이나 하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학생만 손 드세요. 그래, 불다가 선생님이 지갑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시작. 날도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갑을...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송선생이 지갑으로 무슨 범인을 잡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네. 이건 내 지갑인데? 네! 선생님 지갑으로는 지금 범인을 잡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내 지갑인데? 선생님의 지갑으로는 지금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 지갑인데? 선생님의 지갑으로는 지금 범인을 잡았습니다! 닥치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뭐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늘은 신체검사 날입니다! 아, 누군데 갑자기 와서 신체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 보건선생님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자, 먼저 청력검사가 있겠습니다. 야! 깜짝이야! 오케이, 정상! 와. 자, 다음은 시력검사가 있겠습니다. 나! 가! 삼! 나가 삼? 나게요! 빨리빨리! 후다닥! 뭐가 후다닥 지나갔는데? 자, 정상! 네! 이번 학생 중에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학생 이래도 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 창문을 없애버리겠어요. 네?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되니까 눈을 감고 솔직히 손을 들면 용서해 주겠어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아무도 없구만. 눈 뜨세요. 네? 손에 그거 뭐예요? 제가 폈나 봐요. 닥치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픈데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빨리 갔다 오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수업 시작했는데 안 온 학생이 있네? 자, 그러면... 야!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지각! 죄송합니다! 손등을 서 있어!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야! 손등을 서 있으라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 가만... 야! 너 왜 이제 와! 지각! 죄송합니다! 손등을 서 있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야! 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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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오늘 수업 끊겨! 지금 이뻐가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양념반 후라이드 반에서 그나마 똑똑한 담임 선생님 똑딱이에요. 아, 근데 오늘 우리 반에 생일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생일입니다. 아, 우리 쌍둥이 두 마리 치킨 생일이구나. 네. 그럼 생일자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너 오늘 생일이니? 나도 오늘 생일인데. 진짜? 우리 형 생일인데? 진짜? 내 동생도 생일인데. 동생한테 축하 한다 전해줘. 형한테 축하 한다 전해줘. 영상통화 해볼래? 그래. 아, 잠시만 전화 왔다. 동생아! 형, 내 친구 할머니 때! 진짜? 인사해!
아, 새해 축하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야, 인사해. 새해 축하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니들 뭐하니? 선생님도 한마디 하세요. 닥치고! 네네네네네! 자, 첫 시간은 역사 시간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외국인! 잘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자! 잘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외국 여자!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닥치고의 약속을 지키는 교장 꼬기호입니다. 이 반에 생일자가 있어서 케이크를 갖다가 왔어요. 와! 자, 노래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교장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너희 감동이야. 니네가 먹어라. 와, 맛있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케이크를 나눠 먹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바보들 아니야? 아빠!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불다가? 선생님, 수업하다 말고 무슨 케이크예요? 그냥 수업이다, 씨! 아빠! 그럼 케이크 먹을 사람만 손 드세요? 그래, 불다가 아빠 가가지고 케이크 잘라볼게. 칼 좀 가져오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강도가 들었어요. 손들어! 원하는 게 뭐야? 케이크 잘라 먹을 수 있게 칼을 갈라! 아, 알겠으니까 이 칼을 놓고 먼저 얘기하자고. 어? 교수님, 그 칼 뭐예요? 어? 손들어! 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케이크 잘라 먹게 칼을 줘라! 그래, 침착하게 칼 내려놓고 락데이!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케이크 커팅 있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신랑 신부 키스 타임! 닥치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아니, 누구세요? 저는 이 학교 보건 선생님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오늘은 먼저 혈압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감싼 후. 아, 마음에 때려! 후열아. 자, 다음 학생.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혈아. 선생님, 저 아까부터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없어요? 두통약 드릴게요. 네. 두통. 와! 치료 끝! 후다닥! 뭐, 후다닥 지나갔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너 너무 오지 마! 네가 언제 넘어왔어? 넘어왔잖아! 너 때렸어? 우리 형한테 들릴 거야! 너 때렸어? 내 동생한테 들릴 거야! 일로 와! 누가 교실에서 이렇게 싸우나? 이게 교실입니까? 다시는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실을 없애버리겠어요. 어? 교실을 없애면 학교를 왜 와요? 그렇다면 학교를 없애버리겠어요. 학교를 없애면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장도 없애버리겠어요. 교장 선생님 없으면 와이프는 어떻게 하라고요? 와이프도 없애버리겠어요. 우와, 매일 술 먹어야지. 닥치고!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야! 야! 너 누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지래? 수업 시간이야? 죄송합니다. 박수! 아! 자, 그럼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뭐? 야! 얘한테 전화해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야, 너 누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 죄송합니다. 앞서! 절대 핸드폰 만지지 마!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 그 핸드폰 뭐예요? 생일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 선물은 없어요! 닥치고! 네!